안녕하세요. 복사제트크의 피치데드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QQQ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invesco.com에 들어와서 QQQ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지금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invesco QQQ라는 ETF는 invesco에서 지금 운영하는 ETF이고요. 여기 보시면 History of Leadership and Performance 해가지고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한 청록색, 이 진한 청록색이 인베스코 QQQ의 그래프입니다. 지금 세팅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2010년 1월에 만약에 만 불을 넣어놨으면 현재 그 가치는 한 5만 불, 5배 정도가 된 거죠. 요게 지금 주황색, 요게 지금 S&P 500 인덱스거든요. 똑같은 시기에 만 불을 투자를 했으면 10년 후에는 한 3만 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QQQ ETF가 나스닥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을 벤치마킹 하기 때문에 나스닥 100 인덱스와 거의 유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QQQ에는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베스코 QQQ 섹터 알로케이션 에서 QQQ가 어떤 섹터에 자산을 배분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47.33%,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20.87%, 컨슈머 디스크레션의 14.7%, 헬스케어 7.23%, 그다음에 컨슈머 스테이플스의 5.96%, 그다음에 어더웨이크 3.91%. 그러면 이 IT 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면 애플 11.59%, 마이크로소프트 10.69%, 인텔 2.95%, 시스코 2.3%, 아도베 1.81%, 엔비디아 1.63%. 그러니까 이 QQQ를 사시면 이 IT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이 IT 기업들을 다살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있나 볼까요? 페이스북 4.39%, 구글 알파벳 A와 구글 알파벳 C 합쳐서 한 8.15, 17%. 구글 알파벳 A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고 알파벳 C는 의결권이 없는 종목입니다. 컴캐스트 2.3%, 넷플릭스, 요즘 넷플릭스가 대세죠, 1.6%. 그다음에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에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자유소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아마존 8.14%, 그 이외의 것들은 뭐 비율이 미미하네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세로 떠오르고 있죠. 8.14%. 그다음 헬스케어 한번 볼까요? 헬스케어는 지금 암젠 1.6%. 헬스케어 자체는 지금 7.23%이기 때문에 이 QQQ에서 큰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진 않고 있네요.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컨슈머 스테이플스 5.96%. 이건 헬스케어보다도 좀 비중이 작죠. 그 중에서 이 필수 소비재에서는 펩시가 2.16%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QQQ라는 ETF를 사면 저는 이제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향후 제가 은퇴할 때까지 QQQ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ETF를 주로 매수를 할 예정인데요. 하나는 다우지스를 추종하는 DIA라는 ETF.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적립식으로 매입할 ETF는 이 나스닥, 대표적인 나스닥 종목을 살수 있는 QQQ와 다우지스에 속해 있는 다이아라는 ETF입니다. 다이아는 매월 배당금을 주고요. 이 QQQ는 나스닥에 있는 ETF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죠.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향후 10년, 15년 후에 성장 가치가 있고 주가가 밸류업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